주 금요일. 아 진짜로? 네. 우와. 원래 내일부터 연합으로 돌아가서 왔는데 제가 그리고 지금. 아 학교에서 혼자? 학교 별로 없는데 학교는 학교인지 그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오신 거냐? 제가 아마 그러지 않았지? 지난번에 학교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검사하러 학교에서 했었어. 그렇지. 너무 괜찮아. 근데 비동의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 걔도 왜 비동의하는 거야? 약간 그 안전상 이유로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뭐 주변에 회사한테 물어봤는데 아직은 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친구도 있고 뭐 부모님이랑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니면 괜찮으니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거 없다 이렇게 친구도 그래. 이게 화이자냐 뭐로 해? 저희가 화이자. 화이자? 어, 좋겠다. 너네는 내년부터 이제 열심히 놀아야 되니까. 맞아야지 혹시 내년부터 열심히 놀려면. 그쵸. 그래서 원래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그랬어요. 취소돼서 좀 아쉽긴 해요. 양해해서 그치?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백신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좀 이상한 그거였어. 뭐 물어볼 수도 없잖아. 맞을 수 없어. 자, 첫 점. 네. 18번부터. 네. 자, 5, 1, 1, 5. 5, 1, 1, 5. 어. 거래? 2021년 거예요? 네. 2020학년도. 아니, 21학년도. 21학년도? 네. 작년에 시험 본 거? 네. 아, 2020. 학년도. 아 진짜. 아 근데 분명 2021학년도 나이 없었는데. 없다고요? 뭐 시험도 다 있어요. 네. 21학년도. 좀. 너네는 그 수능 완성 괜찮죠? 선생님 혹시 얘네는 수능 완성 괜찮죠?
2, 5, 네. 그 다음에 5, 4, 그다음 4, 5, 됐어? 네. 그 다음에 5, 2, 그 다음 3, 1, 네. 그 다음 2, 3, 2, 3, 네. 그 다음에 2, 5, 네. 그 다음에 4, 4, 3, 네. 그 다음에 3, 4, 그 다음 3, 5, 4. 한 번 했어? 네. 와, 좋았어. 좀 어려운 걸 좀 뽑아왔어, 그래서? 그, 순서, 한번 순서 태워볼게. 태워. 몇 번? 그, 38번이야. 38번. 38번. 봅시다. 또 채점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꿔보세요. 38번. 순서 끼워넣기 좀 어렵지. 연결사 되면서 잘 보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첫 문장부터 읽는다. 그 생각만 하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정답의 뒷문장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 알았지? 첫 문장 보면, 자, imagine I tell you that 해서. 그, 내가, 내가 나쁜 사람이다. 마음이 이런 것을 상상했다. 아마? 아마도 너는? 그 내 억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 그래서 그 맥락에서 내가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한다는 정도를 알아낼지도 몰라 알아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억양이나 컨텍스트 맥락 같은 걸 잘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이게 주제가 혹시 나온 거야 그치? 첫 문장 보고 에디션을 계속 해봐 추가적으로 아마도 내가 뭐 메디를 나쁜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정말 얻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녀를 내가 너가 그녀를 나쁘게 생각해야 한다. 나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얻어낼 수 있다. 오케이. Disapprove가 무슨 뜻이야? Disapprove. 못마땅해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계속 보면 were similar 비슷하게 given typical given 무슨 뜻이야? 고려했을 때 그렇지 given typical linguistic conversation 뭘 고려했을 때? 뭐 언어적? 언어적인 convention conventions 이게 뭐야? 관행 고려했을 때 그치? 그 assuming I am sincere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까지 했네 네. 그치,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그냥 뭐, 말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모 칸도 한번 가봅시다. 되니? 그래서, 자, 그 네모 칸 가보면, I have still,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그 매디의 성격에 대해서 콕 집어 찝지 않았다 왜냐하면 매디하면 나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스틸 불표 여전히 정확하게 지적한 상태는 아니네 그치? 네 그러면 지금 위키디스 뭐야 위키드니스 있잖아 네 여기 앞에 내용이 나와야 될까 그치,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성격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게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지? 그래서 계속해보세요. 에디셔널이 계속 볼게요. 어디서 볼게요? 에디셔널이. 추가적으로? 아, 추가적으로? 아니, 했었나? 아니, 했구나. 했구나.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아마도? 근데 미안한데, however이 네. 앞에 있는 내용이 however인지 아니면 네모칸의 however인지 고민을 잘 봐야 돼.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각 문장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 연결사가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계속 해볼게요. 그러나 뭐 그냥 특정한 부분에서의 저 디테일된 부분을 뭐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요? 아 네. You might not get more detailed sense, 그치? 네. 더 디테일.
자체랑 그렇지 세부화된 그런 느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 네. 어떤 방식이야? Image, Ready가 Ready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녀의 그녀의 일상적인 뭐야 일상적인 특징의 모습 그리고 뭐 기타 등 and the like and so on 그죠? 기타 등. 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랑 그 흐름이 반대 이제. 네. 그리고 wickedness라는 문제가 안 나왔던 거지. 자 in contrast 여기서도 in contrast가 나왔으면 반면에잖아. 네모 칸의 반면인지를 봐야 된다고 그치? 인컨테스트 반대로 내가 만약에 매디는 나쁘다 드디어 여기 리킷 나왔는데 그치?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여태까지 답이 될 수가 절대 없다 그치? 네 해봐 그렇다면 너는 그녀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그렇지 사악한다라고 얘기하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악하다는 것은 사악하고 좀 되게 구체적인 거고 또 more wicked는 더 bad보다 구체적인 거다. 됐지? 자, 이제 조금 여기가 정답이잖아. 그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the bad Maddie's character since wickedness takes many forms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러나가 나왔잖아. 네. 그러나 there is more detail of evid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뭐가 있다? 그렇지. 그 앞에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핀포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더 디테일한 게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아마도 더 강한 코너테이션인 거야. 아, 줄게요. 그치, 함축이라는 얘기지, 그치? 네. 이런 종류의 메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함축적 의미는 더 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치? 정답은 4번인데 이게 근데 각 문장마다 연결성 계속 나오니까 인에디션도 여기서 또 나왔잖아 그 다음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오답률은 8이었어 8이 57.5% 많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 네. 또 몇 번일까? 야, 오답률 제일 높은 거 한번 해보자. 네.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까요? 어디 이렇게 하는지. 빈칸한다면, 그치? 네. 빈칸한다면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or performance 해석해봐. 배움이나 뭐 지식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그 앞에 하는 데 있어서 뭐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아니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내려서는? 아,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치? 나한테니까, 그치? 네.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지식,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는 결론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된대. 빈칸을 한다면. 네. 그치? 네. 성공적으로 통합,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말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는 얘기. 빈칸이 대략 좀 느낌을 보지, 그치? 대략 느낌. 빈칸하면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치? 최소한 for the user. 그 사용자에게. 네. 그러니까 약간 사용자랑 같이 이게 좀 통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만 한번 보면 되겠죠, 그치? 네,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자, 성공적인 통합. 그 계획적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기술이 유저에게 있어서 기술이 is smart 뭐 된다? 아 이것은 뭐 특정지어진다 by 그 뭐에 의해서 그 기술이 그 유저에게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배움과 지시와 퍼포먼스에
그 총까지 더 잘해 촉진 요인으로서 이직되는 것이다. 그렇지, 여겨지는 것을 나타내는지. 네. 와 진짜 어렵다. 씨, 정말 어렵다. 기술이 여기 바이크의 테크놀로지 있잖아. 이거 의미상의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being regarded, 여겨집니다. as 뭐? 눈에 띄지 않는 촉진 요인으로서 여겨진대. 네. 기술 눈에 잘 안 띄긴 하잖아요. 그 기술이. 그치? 네. Let's come to the focus. 그 포커스가? 사용되는 테크놀로지에서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는 기술이 사용되는 것에서 그 교육적 목적으로 이동할 때 어떤 목적이야? 그들이 그 기술이 제공해주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동할 때 그렇게 되면 기술이 편안해지고 이제 신뢰받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그렇지 된대. 그리고 성공적으로 통합. 나왔다. Successfully integrated 나왔다. 그치? 네. 그것을 여겨진대. 네. 뭐 되면? 뭐 하면? 교육적 목적으로 포커스가 옮겨. 그치? 네. 사용되는 기술로부터 교육적 목적으로 옮겨진. 예를 들어서 우리 줌 같은 거 쓰잖아. 아니면 이렇게 쓰면 기술은 이제 우리 비대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교육적 목적으로 바꿨어. 교육적 목적으로 바꾸면 이게 성공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여겨질 수 있대. 그럼 답 나왔네. 교육적 목적으로 옮겨가면 되네. 기술에서. 네.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 얘기겠지. 네. 너무 좋은데. 오케이.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치? 지금 답이 나왔거든. 사실, 다른,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얘가 오답률, 뭐, 5위권 정도. 오답률이 15%밖에 안 돼. 대부분 한 70몇 프로, 한 78%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봐, 퓨어 피플. 사람들은? 네, 사람들은 볼펜의 상황에 대해서 두 번 생기고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대. 비록 그 레퍼런스 자체는 다양하고 뭐 어떤 것들을 트위스트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어떤 것인지 어떤 푸시 같은 거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기술이 진짜 다양하고 좋은데 이 두 기술 눈에 보면 안 됐잖아. 그냥 막 쓰는 거야. 기술에 뭐 테크놀로지 누가 봐 보겠어. 볼포인트 됐는데 볼펜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제가 핸드폰은 높긴 하겠지만 그렇잖아. 자 기다려봐. 그래서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네. 기술이 뭐 계속 퀄리티 컴퓨터에서 PC는 그 적응성이 있어서 익숙함이 있어서 비슷한 레벨을 비슷한 정도에 도달했다. 그래야죠. 그렇지. 뭐 많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오케이. 그렇지만, 뭐 모두에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But not okay. 그다음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네. 새롭고 이제 발전되는 기술들은 주로 사용자들에게 훨씬 매혹과 좌절을 함께 도입. 뭐 그러겠지 뭐. 왜냐면 핸드폰 새로 나오면 어른들 잘 못 보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빈칸 한 as long as는 if라고 해석하면 돼. 만약 빈칸한다면 그지 improving learning instruction performing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그지 한다면. 기술이 성공적으로 인티그레이트 뭐 됐다고? 통합됐다고 결론에서는 절대 아니다. 만약에 빈칸한다. 그럼 빈칸 안 좋은 얘기인데. 네. 그렇지 않아? 이 정도 몇 번이야? 2번. 이거 너무 잘 찾았는데 유저의 포커스가 is on technology. 어디에만 집중되면? 기술 자체만. 기술 자체만 집중이 되면 절대 이게 통합됐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그 내용이야. 그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기억나? 네. 그래서 not to conclude니까 마이너스 그 뒤에는 마이너스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테크놀로지에 초점을 주죠. 이 문제 쉽지 않았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렇지. 할만했어. 왜냐면 앞에 계속 기술에만 초점을 주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5단위 높았던 이유는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걸 좀
아까 해석도 아까 그렇게 하긴 했었잖아요. 네. 또 하나만 더 적을 뻔 했어. 장남불, 이건. 내가 부를래요. 뭐라고? 장남불, 아까. 아, 2위 할까요? 2위? 그래. 오답이 2위로 가봅시다. 오, 37번이 오답이 2위야. 순서 문제가 오답이 2위야. 근데 이거, 이때 약간 좀 화제긴 했어. 이게 오답이 2위여서. 왜냐면 순서 문제가 오답이 2위여야 진짜 쉽지 않거든. 문제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해석을 들어보세요. 자, 연결상 대명사 잘 좀 봅시다. 네, 처음부터 해석해봅시다. Experts. 전문가들은 많은 수의 측정법들을 아, 네네. 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수의 측정법들을 뭐 찾아냈다. 찾아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불행이도? 불행이도 그 중에 대부분은 돈이 많이 든다. 네.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 탐지 측정 투자 투자에 있어서 뭐 근본적인 필요성 필요로 얘기한다. 아니 아무리 태양광을 해도 네. 태양광 하나 만드는데 1조 뭐 몇십 억 집에다 대 만드는데 우리가 뭐 3천만 써야 돼. 누가 그거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일하고 있었지, 그치? 네. A 보면 AND, DIS 발표 대명사 나왔지, 그치? AND는 순접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였다? 직접적 단향. 네. 그치? And individual level,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Household can reduce cost of... 아니, 절대 안 돼, 이게 왜 안 돼? 용어 내용이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인 반향 이것을 빨리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문제 있다 보면 이것이 나오겠지, 그렇지? B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중요한 외부 요인들이 있다. 외부 효과도 있지, 그렇지? 아, 네. To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무슨 뜻이야? 고려해야 할.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그리고 또한 매크로. 매크로. 뭐 미시경찰적 효과? 거시. 아, 거시경찰적 효과? 마이크로가 미시고 매크로는 거시. 네. 그 효과가 있대. 네. 외부 효과? 갑자기 왜 그럴 거구나. 자, 일단 C로 넘어봅시다. 하울이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나온 이유가 위에 앞에 보였어. 되게 코스트 이펙트 굉장히 비쌌다 그랬잖아. 네. Not cost effective, 비쌌잖아, 그치? 네. 그러나 The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 such 또그라미 발표 이러하냐는 뜻이지, 그치? 네. 그래서 앞에 cost effectiveness 나왔으니까 C로 갈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이것이 네. 뭐 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인 효율성의 계산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치. It is not simple. 그것은? 그것은 뭐 개인적인 코스트랑 개인적인 비용이랑 너도. 아, 네. 개인적인 비용이랑, 발생되는 감소 부분을 비교하는 것을 찾아보는 간단한 케이스가 아니라. 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B로 가면. 왜? 약간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영향들이 있다. 뭐 간단한 그런 성취되는 것들이, 그치? 이렇게. Not really simple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B로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significant externalities 뭐가 있다? 엄청난 외부 효과가 있대. 네. There are also macro economic effects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봐. 네, 예를 들어서 그 집합적인 수준에서 aggregate가 안 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아, 비싸 아니니? 네. 그 집합적인 수준에서 국제적인 전국적인 에너지 효율성의 레벨을 높이는 것은 거시경제학적 이슈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당연히 그러겠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봐. 뭐 에너지 의존도 아니면은 뭐 기후변화, 건강, 전 국가적인 그 역량 내지는 이제 연료를 들어오면서 생기는 나라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포벌티 하면 이제 가난이라고 합시다. 네. 지금 그 다음에 A가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레벨에서 직접적인 반향을 느낀다. 아까는 국가적인 레벨이라고 했잖아. 네. 집합적 레벨이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야지. 오케이. 지금 이제 개인적 레벨이 나왔네. 앞에는 집합적. 이것도 그 정도 문제 안 되게 막 하우스홀드네? 하우스홀드들은 그 전기랑 뭐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좋았습니다. 잘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음에 얘는 넘어가는 게 맞겠지, 이제. 네. 잘했어. 이게 그래서 작년 시험 진짜 쉬웠잖아. 코로나 때. 그래서 내가 볼 때 올해 시험 진짜 어려운 기능을 한 것 같아. 우리 시험은 안 열었지 않을까? 근데 3월, 6월 나오면은 6월 뭐? 아 9월까지 하자. 9월까지 하자. 3월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3월까지? 아 3월까지 하는데 6월까지가 조금 어렵게 내려가서도 그 애들이 이제 전공학원에서 이제 보통 6월은 좀 어렵게 내잖아요. 근데 막 풀어보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닌가 했는데 결과는 완전 그래. 너 영어 좀 잘 못 보잖아 지금 이달에. 좋은데. 그래도 93 그랬어요. 아 그게 비싸도 나왔어. 설명해서도 잘 해야겠지만 아무리 이거까지 나와도 아무리 못 봐도 이거까지 나와서. 네. 그거 언제 발표하냐? 뭐 그 수시 뭐 누가 두 뭐 어디다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학교장 추천을 키면 진짜 추천이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 네. 언제나 모집이 9월까지 됐어요. 아 모집이 9월부터야? 네. 그럼 너가 이제 학교장 추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학교에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9월달까지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신대요.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선생님. 하죠. 서울대만 되게 다른 학교도 학교장 추천이 있을 거냐? 네. 연대라든지. 다른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르고. 어? 다 이제 모집 인력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야 그럼 넌 서울대 지금 들어와서 연대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거를 그 뭐라 그러지? 그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개수가 네 개인가 다섯 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수시가 6개인데 지금 하나 두개는 무조건 일반 수시로 써야 된다. 아 하나 두개네. 네 하나 두개인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네. 너가 아 내가 볼때 너는 연대를 갈 것 같아 그럼 갑자기 서울대 학교장 추천 안 써주겠대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항의해야죠. 그럼 항의할 수 있는 거야? 회장실로 가야죠. 그게 뭐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생각 안 하죠. 아 무조건 그런가? 네. 네. 이번에 그 보니까 6월 모의고사 가장 중요했어. 네. 그렇지. 6월 결과랑 보통 이제 3월, 6월 결과랑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내신 성적이랑 3월, 6월. 그래서 어떻게 6월 어떻게 됐어? 6월도 아 6월이 등급은 좀 6개월 잡는데 그 점수는 학교에서 거의 이제 9월부터 1, 2, 아니 91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아까 1등 같아요. 수학은? 수학도 이제 좀 걸쳐서 사는 거. 괜찮아요. 야 근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사는 거 다 끝이잖아. 네. 아 씨, 좀 쫄리긴 하겠다. 아니, 일단 최선을 다해 진짜로. 하나라도 아니지. 구경수랑 탐구까지 그 중에서 세 개. 아 그 중에 세 개네. 네. 그 중에 세 개가 상급이야. 네. 오씨, 그거는 이거 좀 놀라다. 탐구도 근데 탐구 여러 가지 하고 세 개 보는 거 아니야? 저희 두 개. 아 두 개 보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두 개가 상등은 상등은 최소. 네. 그럼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네. 아니 그 탐구는 평균을 내가지고 반영 쉽진 않네. 반영 쉽진 않다. 그냥 절반가량 떨어지는 게 다르거든. 근데 333으로 하면 절반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작년도 한 절반 정도 된 거. 3년 전 그래도? 네.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많았다고. 이 아니었어? 3년 전이었어? 작년부터 3년 전. 작년부터 3년 전인가? 아니 서울대는 무조건 1년을 해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불리하죠. 그럼 둘이 여자 만나서 다 들어간 거 같아. 신기하다. 분명히 너보다 수능을 잘 보는 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의대에 진짜 오히려 역차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아, 약간, 네. 옛날에는 그냥 수능으로 점수 쫙 세웠거든. 줄 쫙 세우고 있는데. 신기하다. 어, 맞죠. 우리 딴데. 오케이. 네. 됐어. 집에 가요.